스포츠학기 3부 시작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권투협회 WBA 패더급 챔피언에 올라서 7차 방어전까지 성공하며 이 탈북 여성 복서로 이름을 날린 최현미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WBA 슈퍼 패더급 챔피언입니다. 네, 이 최현미 선수가 지난 25일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살기도 어려운데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또 대학까지 마치고 참 고단했던 스토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현미 선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졸업.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는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 거잖아요. 네. 시합 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합 잡히면은 합숙 들어가서 레포트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그 인터넷 강의를 듣으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합숙은 용인을 해줬나 봐요. 출석 대신 하는 걸로.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봐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봐주지 않으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F도 많이 맞고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4년 만에 딱 졸업한 거예요? 아니요, 4년 반 만에 졸업했어요. 4년 반. 네. 아, 그래서 이제 여름 학기로 졸업을 했군요. 네. 네. 옛날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봅시다. 네. 한국에 온 게? 2004년 8월에 왔어요. 정확히 10년 딱 됐네요. 네, 딱 10년 됐습니다. 북한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아니면 어디 좀 이렇게 떠돌다 왔습니까? 저는 그나마 지금 한국에 오신 분들보다는 좀 빠르게 온 편이거든요. 일단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북한을 떠난 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13년 12월에 떠났어요. 2003년? 아, 예, 2003년. 3년 네, 12월에, 12월에 떠나서 한 8개월 만에 네, 한국에, 네. 왔다. 누구누구랑 같이 왔어요? 일단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 오빠랑 이렇게 네 가족이 다 왔거든요. 네 명이? 네. 그 네 명이 전 한 가족이었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그 14살 때 한국에 와서 처음에 어땠어요? 그냥 저는 그 한국에 오는 과정에 원 북한에서부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아, 북한에서 복싱을 시작했어요? 네, 전 11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을 했고, 예. 제가 유소년 국가대표까지 올라갔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창 뛰어놀고 그럴 때 전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4개월 동안 호텔 안에만 있었고,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했던 게 빨리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빨리 학교를 가면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을 만날 그렇죠. 수 있고,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지냈죠. 학교 갔더니 바로 친구가 생겨요? 아, 제가 인사를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굉장히 좀 엉뚱하게 저는 평양에서 전학 온 최현미라고 해라고 했어요. 전학 왔다고? 네. 평양에서 전학을 왔다고 예.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 이러면서요. 제가 정말 동물원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네.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전교생들이 저희 반으로 다 몰려왔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려고요. 신기했겠죠, 그 친구들도.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그 친구들이 뭐 많은 질문도 북한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죠. 있고, 또 제 성격이 이렇게 소심한 성격은 아니어서요. 많은 질문을 받고, 저는 또 제가 궁금한 걸 하나씩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뭐 북한 사투리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 웃으면서 그냥 다 넘겼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성공적인 이 적응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 활달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천으로 돌아가서 11살 때 복싱을 시작했다고? 네. 왜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아, 저는 한국에서는 보통 길거리 캐스팅은 연예인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저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 그냥 평양에서? 예, 평양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한번 와봐라. 너 운동 안 한다고 했어요. 단 그때는 제가 부모님이 음악하길 원하셔서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11살 때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네. 그 나이 때인데. 그쵸. 예, 근데요. 근데 저한테 대뜸 복싱해보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안 한다고 했죠. 키가 좀 컸나요? 네. 좀 커서 제가 지금도 72인데요.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네. 그리고 팔도 좀 길고 그런 거예요? 네. 좀 긴 편이기도 하고요. 길거리 캐스팅으로 복싱 선수. 네.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그냥 한국어로 동아리 선생님이셨어요. 어디 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에? 있는 동아리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냥 제가 눈에 딱 띄셨나 봐요. 초등학교 이렇게. 수준의 동아리 아니면? 네, 초등학교 수준의 동아리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백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딱 대뜸 든 생각. 아, 나 쟤네보다 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여. 그 땀을 흘리는 어디서 모습이. 오는 자신감이죠, 그게? 글쎄요, 근자감이라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 예, 네. 예. 그때 그냥.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하겠다고. 부모님도 반대 안 하시고? 반대하셨죠. 갑자기 아까 음악하던 애가 복싱, 스포츠를 한다는데 그것도 복싱을 한다고 하니까 기급하셨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다녔어요. 몰래 다니다가 이게 3년 한 언니랑 스파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끼셨는지 그때 딱 하신 말씀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고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딸 자신 있으면 시작을 해라라고 예.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저 3년 한 언니 한 명 이기었는데요. 그때 뭐 이미 챔피언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무조건 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가끔 힘들 때마다 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유소년 국가대표를 선발됐다. 네. 유소년 대회, 국제대회까지 나갔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그때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양성반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으면 아마 국제대회 나가고 막 북한 대표로 올림픽 나가고 그쵸.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떤 사정으로 네.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네. 와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곧바로 시작했습니까? 네, 바로 시작했어요. 일단 배우는 과목이 너무 달랐고요. 제일 처음에 부딪힌 게 과목이 너무 틀린 거예요. 북한에서 배우던 거랑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거랑. 그래서 좀 많은 조금 처음에 그 공부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다른 게 뭐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네, 과목 자체가 역사도 일단 다르고요. 그건 물론이죠.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그냥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뭐 같은 수학인데 수학 그런 건 괜찮았어요, 뭐.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틀렸어요. 북한에서 배우는 거 뭐. 영어를 북한에서 배웠나요? 저 북한은요,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일본어과, 중국어과, 러시아 이렇게 다 나뉘어요. 나누지죠. 대학처럼요. 나누지죠. 네. 근데 저는 러시아어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배웠죠. 아예 배우질 못했죠. 근데 여기 왔더니 영어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학점은 그때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또 친구 또. 어릴 때 좀 독하게 노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독하게 노는? 네.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제가 이 친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때 좀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집에 들어가면 웃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 복싱이었고요. 복싱이니까.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공부로 저들을 못 이기면 내가 복싱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육관을 다니셨겠네. 네, 그냥 일반 복싱 체육관 다녔죠. 그렇게 해서 2004년 오셔가지고 네. 딱 4년 만에 네. 2008년에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패더급 세계 챔피언. 네. 그리고 7차 방어전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챔피언 벨트를 반납했어요. 네. 왜요? 그 반납한 것 때문에요. 뭐 최현미 선수가 체증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체증 감량에 너무 힘이 들어서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방어전만 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요. 좀 뭔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예. 일단 제가 패더급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적수가 없다. 네, 뭐 이 챔피언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데 근데 7번이나 했으니 7번이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허. 그 패더급에 있는 단위에 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한 체급을 올렸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모험이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 다시 챔피언 벨트를 갖고 오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처음 챔피언 됐을 때보다 두 번째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패더급 챔피언, 그다음 슈퍼 패더급 챔피언.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지금 그 몸 상태는 패더급이 맞는 거예요? 패더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슈퍼 패더급으로 해서 도전한다? 네. 앞으로 이제 맞싸우게 될 상대들은 그러면 최영 선수보다 더 큰 선수들이겠네요? 네. 키로는 크진 않아도요. 일단 근육량이나 힘이 그렇죠. 더 세겠죠. 그럼 제가 이번에 1차 방어를 올해 5월 달에
했어요. 예, 선곡을 예. 했는데요. 예. 다르더라고요. 어. 틀려요. 이게 페더급에 있던 선수들이랑 또 한층 올려보니까 그래서 더 근력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요. 예.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 선수는 평상시 체중으로 그냥 뛰는 거고. 네, 저는 그냥 뛰는 거고. 맞상대들은 체중을 감량해서 한 7, 8kg 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군요. 네. 네. 그래서 모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 복서 가운데 두 체급 석권한 복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네. 이야, 대단하군요. 예. 자, 그런데 네. 이제 또 대학 얘기 잠깐 합시다. 네. 그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정상적으로 다 졸업했죠. 네. 그리고 곧바로 대학을 간 건 아니죠? 네, 1년 쉬었어요. 어, 1년 쉬었고. 어, 그때 당시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세계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요. 네, 네. 프로였고. 그래서 운동에만 매진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운동을 해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요. 또 이 방어전을 한 번 한 번 치러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게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복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복싱과 맞는 체계를 밟아서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대학에 진학하게 됐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 네. 네. 그래서 4년 반 만에 졸업. 네. 공부가 힘들어요? 복싱이 힘들어요? 저는 복싱이 힘들어요. 공부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니 복싱은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네, 더 힘들어요. 어. 근데 복싱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어요. 힘든 거를 자꾸 도전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 성격이군요. 네, 좀, 네, 도전하는 걸 좀 모험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쉽게 가는 것보다는 예. 대학 졸업도 제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남다르게 기쁘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제가 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취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복싱도 아직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올림픽 금메달이었고 금메달을 딸 수 없, 그러니까 여자 올림픽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되질 않았어요. 여자 복싱이? 네. 지금은요? 제가 아마추어 때는 안 됐거든요. 지금은 됐어요. 아, 근데 네. 이미 프로기 때문에 네. 못 나가는군요. 아, 근데 2016년 올림픽부터 여자 프로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 제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2016년 네 올림픽에 나가보고 네 예예 이거 기대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힘든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예. 어 도전을 하고 성취하고 뭔가 과거에는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챔피언이 됐고 이제 공부로서는 제가 최종 목표 교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교수. 네. 그럼 대학원 진학하실 거죠? 네, 제가 내년에 대학원 진학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까지 다 하시고 네. 대학 교수가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복싱으로서는 제가 프로 선수로서 라스베거스에 가서 한번 서보고 싶고요. 라스베거스. 네. 예. 16년에 올림픽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그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주어지는 게 아니라 따내야죠. 그게 지금 아니 세계 챔피언까지 했는데 확정이 안 됐어요. 아 프로 선수가 갈 수 있는지 네, 안 되는지. 저에게 한번 나가 봅시다라는 전화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정됐다는 말을 지금 아무에게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나가고 싶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확정만 되면 네. 지금 뭐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인데 네. 원래 체급인 패더급으로 가면 국가대표 되는 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국가대표 하다가 프로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태릉에 계신 네, 선후배분 다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고 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정말 프로 선수도 나갈 수 있도록 되는지 네. 2016년이 이제 처음인 거죠 여자 네, 처음. 복싱이 올림픽 정식 종목 된 게. 네. 그러면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올림픽위원회도 막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네. 네. 그리고 학 공부로는 석사 박사에서 교수되고. 네. 올림픽 챔피언 라스베가스 무대. 아, 뭐 아주 구체적이네요 목표가. 네. 그런데 여자 복싱이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네. 힘들다면서요. 그게 너무 정말 속상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국내 정말 한국만 그렇거든요. 그래요? 외국에서는 인기 있어요? 제가 뭐 전지훈련 때문에 일본도 가보고 했지만요. 예. 한국만 그래요. 오. 이게 정말 제가 대학 때문에 묶여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스폰서 문제도 있어요. 스폰서가 지금 아직도 없어요? 네, 아직도 힘들게 힘들게 시합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예. 제일 힘든 게 예. 일단 해외에서 지금 두체 WBA라는 기구의 두체급 챔피언이 스폰서가 없어서 이렇게 한 시합 한 시합을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예.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를 못 하고요. 오. 특히나 또 저희 아빠는 북한에서 무역을 하셨거든요. 네네. 무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뭐 중국이나 일본에 친구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출장을 가시면 야, 딸 세계 챔피언 이번에 방어전 성공했다며 네. 라고 하는데 근데 스폰서 문제는 뭐냐? 라고 물어봐요. 스폰서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 가서 잘 살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아빠도 이렇게 딱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빠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원래 이런 왜 그런 거예요? 외국은 그렇게 여자 복싱이 인기가 있잖아요. 네. 인기가 있으니까 스폰서도 붙는 거고 관중들도 많이 오니까 흥행 수입도 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왜 여자 복싱은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일단 제 생각, 이건 정말 제 생각인데요. 다른 스포츠들도 분명히 힘들거든요. 제가 운동이라는 걸 대학을 다니면서 또 다른 스포츠도 경험을 봐서 아는데 분명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과정에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맞아야 되고 이 복싱에서는 맞는다, 때린다의 표현은 아니지만 예.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맞아요, 맞고 때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배고파야 성공한다는 복싱을 예, 하고 예. 그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선뜻선뜻 나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선수층도 얕고 네 선수층도 얇고 하긴 여자 복싱이 아니라 남자 복싱도 국내 인기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자 옛날에는 참 인기 종목이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그 남자 복싱도 인기가 사라졌어요. 저 남자 선수분들이 정말 해외 나와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있는 모든 시합이 여자 챔피언들이 메인이 돼서 뛰고 있기 때문에 남자 복싱으로는 챔피언도 없죠. 지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계 챔피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남자 복싱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싱 전체의 인기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 거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잡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방어전은 누구랑 했죠? 제가 지금 태국의 롱 네. 네. 그 선수랑 그러면 어떻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거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수출입은행 홍보대사를 수출입은행? 네. 예, 홍보대사를 예. 하고 있어서 수출입은행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그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데 아빠가 일단 직접 뛰어다니셔야 돼. 이런 건 몽땅 프로모션이 알아 프로모터들 알아서 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건 없으니까 나서서 하지를 못하니까 아빠가 직접 내 프로모터 매니저를 하시면서 예. 찾아다니세요. 이렇게 예. 찾아다녀서 저희 예. 딸 시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답답하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가끔씩 복싱은 너무 좋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저도 링에 올 때 분명 태극기를 달고 오르거든요. 예, 태극기 예.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빠한테 죄송한 제 딸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네, 머리 숙이지 않으셔도 될 곳에 가서 머리 숙이고 계신 아빠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일본 뭐 이런 미국? 중에서? 미국? 네, 미국, 일본도 그렇고 그럼 아예 미국을 주무대로 활동하시면 어때요?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그 스카우트에이드 들어왔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근데 저에게 태극기가 아닌 네. 아예 국적을 바꿔라. 국적을 바꿔서 뛰어라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한국에 왔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도착을 했지만 한국이 너무 좋고 태극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국적을 바꾼다는 이 뜻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어떤 느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분명 알거든요. 뼛속 깊이 예. 알기 때문에 예. 그걸 쉽게 선택할 그렇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최 선수가 생각하는 권투의 매력은 뭡니까? 권투의 매력은요. 정말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링에서 딱 보여요. 제가 연습한 만큼 딱 보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을 배웠을 때 그 링에서 한 번 정말 한 기술을 위해서 천 번 만 번 연습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링에서 딱 이렇게 써먹었을 때 성공했을 때 쾌감이 있죠. 정말 네 그때는
맞아도 기분 좋아요. 맞아도 기분 좋아요. 아싸, 해냈다. 이런 거. 예. 하나하나 제 걸 만들어가는 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일반적인 그냥 그 운동으로도 권할만 합니까? 예, 저는 요새 다이어트 복싱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네,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것 같아요. 효과 만점? 네, 왜냐하면 예. 일단 이 복싱이라는 운동이 유산소, 무산소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안 빠지는 부위들을 잘 빠지게 해줘요, 복싱이. 그래요? 일단 다리나 뭐 허벅지, 팔뚝 뭐 이런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죠. 팔 뻗어야 되고. 탄탄해지고 이렇게 예. 남자들처럼 예. 우락부락 근육이 아니라 예쁜 근육. 정말 네, 탄탄해지는 근육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최현미 선수가 더 좀 활약해서 네. 국내 여성 운동, 여성 복싱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네. 그래서 스폰서도 좀 간단하게 잡으시고 네. 그래서 아까 쭉 열고했잖아요. 박사학위하고 교수되기 그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전에 올림픽 금메달 네. 그리고 이 세계 챔피언을 저 방어전 계속하고 라스베가스 무대까지 네. 될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힘든 운동하면서 또 그 힘든 공부를 마무리해서 이제 학사모를 머리에 쓰신 최현미 선수 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탈북 여성 복서. 그런데 이렇게 참 국내에서 스폰서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미 선수 함께 만나봤습니다.